네, 좋았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안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네, 삼척대 충격의 대위기. 네, 0대3. 네, 완부패를 당하고 이제 오늘 제가 김바둑을 자전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어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은 몇 월이죠? 8월입니다. 8월이죠. 네, 여러분 7월달에 충실한 한 달을 보냈나요? 아니요. 네, 7월달에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했어. 8월에도 안 했어. 9월에도 안 했어. 10월에도 안 했어. 그럼 바둑이 늘까 안 늘까? 네, 반드시 뭔가를 얻어가는 8월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8월에는 자, 따라해 보세요.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네, 8월에는 반드시 이기세요. 8월은 진짜 우리들의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일단 네, 김수진 사모님한테 이제 충격에 대역전패를 당한 바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100번이고요. 네, 이번 달에만 그러니까 지난달에만 좀두 번을 져서 이제 제가 조금 충격이 큰데요. 언젠가는 또 갚아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뒀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바둑은 중반 이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 시합을 이겨 나가려면은요, 사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부님들이 조금 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네, 연구생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 넷 중에 둘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최소 한 명. 자, 네 명이 다 연구생이 안 되면은 과연 우리 박찬현 사부님이 네,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기뻐해요. 기뻐하실까요? 한 명도 안 돼요? 문 닫아야지. 문 닫는데요. 안 돼. 기다리면 될 건데, 우리. 박사모님 문 닫으시면 제가 열긴 할 텐데요. 네, 어쨌든 여기를 뒀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네, 흙이 좀 활발하죠? 네, 미니고는 이쪽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수는 제가 좀 예상을 못했는데, 확실히 이런 좀 임기응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에서 네, 만약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이렇게 두어가지고요. 이제 집을 차지하면서 공격도 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를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다음화서 어디 뒀게요? 33. 네, 여기 안 좋긴 했지만. 자, 여기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좋죠. 좋죠요. 네. 네. 이렇게 꼬부리면. 네, 이 정석 아시나요, 여러분? 밀고. 안됩니다. 네. 두면 어떻게 되죠? 맛있고. 빠지고. 그냥 쉬는 거였나? 함께 뛰고. 약간 요렇게. 네, 여기 끊으면은요. 아, 이 정도면 망했어 지금. 망했어? 네, 별로인 것 후회? 후회?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정석은요 이돌이 없을 때 주는 거죠. 이돌이 없을 때 3점 들어갑니다. 그 이거 빠지면은 안 돼요. 빠지는 건 악수입니다. 이거 두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언제 빠지죠? 여기서 흙이 끊었을 때 이때는 빠져야 빠지죠. 네, 이렇게 두면 돼요. 여기 두면 어떻게 두시죠? 이래요. 네, 여기 단수 쳐도 되고요. 바로 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다시 돌아와서 따내야 됩니다. 그때 네, 이쪽으로 이어주면은요. 이제 이거는 네, 되게 해볼만한 그림이에요. 정석이죠, 정석. 네. 그러나 지금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3선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여기 붙였어요. 여기 붙이고 끊었습니다. 일단 여기 흙 세력이 너무 붙었기 때문에 약간 저도 임기응변한 거예요. 상변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저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왠지 흙이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흙이 좋긴 좋은데 인공지능 되게 좋다는데. 인공지능 되게 좋다 그랬는데. 네. 아, 돌려보았군요. 돌려보았어. 역시 돌려본 친구와 안 돌려본 친구의 차이가 여기서 났습니다. 아,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서. 아, 여기 멀티 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킨지 몰라가지고. 아, 그렇군요. 박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바둑 던지. 그런지 몰랐어? 사바퀴만 알아요? 사바퀴. 사바퀴. 70번 나오는. 그래, 여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바꿔치기죠. 이 바꿔치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네 단순 치고요. 좀 여기서는 노타임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실리에 민감하게 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단순 치고 네 이렇게 뛰어 돌아왔습니다. 네, 만만치 않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거 젖혔는데요. 이 젖히는 의도를 아시는 분. 왜 젖혔을까요? 심심해서? 지우려고요. 지우려고? 안 젖잖아요, 여기.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 젖혀놨을까요? 귀의 맛을 없애려. 귀의 맛을? 아, 그렇죠. 예, 일종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돌이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붙여요. 붙이겠죠. 네. 붙이고, 빠지면은요? 띄어요. 띄어요. 네. 그리고, 띄우면?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때 끊어져 있는 것이 득이죠. 득이 있네요. 네, 이거 젖혀 놓으면 흙이 이렇게 줄 때 끼웠을 때 득이죠. 이익이니까 그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대도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뒀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엄청 재밌는데요. 네 사실 AI는 역시 이렇게 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빠질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지금 나는 실리적으로 두고 있으니까라고 약간 이제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80%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쓰라리 막. 근데 이런 바닥도 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여기 날짜 하고요. 이거 예상했습니다. 이때 김신희 사부님은 출입기고, 저는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나 20분 정도. 근데 장고받으기였거든요. 네, 이렇게 뒀는데요. 이수가 조금, 역시 그 미니고나 엘프고 얘기로는 좀 느슨하다고 해요. 네, 여러분의 일감은 어디인가요? 어디 두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감각 한번 봅시다. 네, 선발전 통과하실 여러분. 붙여요? 붙여. 여기? 네. 일리 있다. 네. 또 다른 의견. 인공지능 추천한 수는? 네, 뭐 붙인 건 아니고요. 날짜? 날짜 여기? 여기 수상 넘어가죠. 싹 넘어가면 얘랑 얘랑 만나버려. 늘어요. 어? 하점으로 늘어요. 하피! 서영아! 아... 용이는 안 좋아할 비슷했다. 응? 어머 여기 근처에 봐. 치바는 거예요? 정답! 여기 둘이야. 이거 둬서 90%. 맞어. 잘 두네. 자 이거를 두면은요. 그때 날짜 하는 뜻이죠. 네 이거 두면 한판 뛰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흙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젖혀가면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수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은 네 뭐 확실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뒀나? 여기 지금 붙여놨을 것 같아요. 여기 붙여놨나요? 네. 아 붙여. 이렇게도 날짜 했죠. 제 바닥인데 제가 헷갈렸어.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체로는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자체로는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흙이 고전인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잊고 잡으러 가자니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좀 폐가 나고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손을 빼요. 손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백강공장인가요? 네 일종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두면서 약간 여러 데가 좀 열분이 해소가 되면 이제 이걸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뒀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 두고 여기 하니까 빠졌구나. 결과적으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뒀는데요. 근데 이걸 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를 두고 네 진짜 무섭죠. 네 이거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흑토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이런 식으로 되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마시고. 네, 잠깐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려. 이렇게 되고 우와, 무서워. 네, 이거 되고 잠깐만요. 여기 날짜 하고 네, 이것도 잡으러 갔습니다. 네. 막 안 잡힐 것 같군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가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와, 무서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들여다봤나 그런 거예요. 이걸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두고 코. 뚫고. 뭐 이때까지 괜찮죠? 그다음 페이를 하고요. 네. 여기를 한 찔렀어. 그래서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막았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뭔가 씌인 것 같아요. 아, 가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이게 자체로는 안 죽지만은 좀 맛이 나쁘니까 이렇게 지켜놔야지 한술 가치도 있거든요. 네, 한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둬서 86%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여러 개 넘어가겠죠. 그럼 막고 둬서 안 죽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유리한데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 또 이제 바둑이 꼬이려면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아, 이것도 좀 뭔가 손대서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네, 약간 욕심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사모님처럼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네, 항상 정도를 걷자. 자, 따라해보자. 정도를 걷자. 네, 네, 저는 이렇게 두면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여기 붙였습니다. 다 먹겠다. 저 호구쳐서 나오면 맛 되게 나빠 보이는데요. 이거는 여기 막아가지고 막상 죽었어요. 네. 맛이 안 나쁘네.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만 줘주면 이렇게 줘서 잘 먹어. 잘 먹었고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를 푼다고. 상대의 손수건으로 손을 풀기.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이거 나와서 끊으면 단수를 쳐서 한 수치를 이겼거든요. 제가 그죠? 이게 세수니까. 그런데 띠로리. 자, 이 바둑은 엄청난 저 자신한테도 엄청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 자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어떻게 된다? 패한다. 네, 바둑을 칩니다. 욕심 과도. 근데 여기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끊었는데. 네, 이게 너무 통. 이게 제가 처음에 잘못 본 부분이 저는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수치고 다수치고 끊으면 이게 사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만 살면 집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네, 근데 이렇게 두사이렌트도 몰라요. 이거 두면 어떻게 되죠? 단선 치고 끊고. 네, 끊으면 자 이거를 이제는 따냅니다. 따내는데 너무 두텁죠? 지금 이게 돌이 와 있습니다. 이거 진행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돌이 있는데요. 이게 이거 하기 전에 결정했어요. 이렇게 돌이 와 있지만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빵때림 하나 있으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제가 잡아야 되죠. 이럴 바에는.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남은 시간 가서 촐기 몰렸습니다. 위기더라고요. 이때. 자,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걸 두면은 이게 단수를 치고요. 빠지고. 네, 빠지고, 네, 이거를 뒀을 때, 여러분. 이거 두면 어떻게 둘래요? 이거 두면. 자, 여기서 실력 한번 봅시다. 흑의 최선은? 저거 나오고. 아니, 저 여기. 어디요? 저... A, B, 어디 나가요? B요. B. A 여기를 두면? B. 맞겠죠? 그 다음 나간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 두면은요? 단수요. 단수. 치고. 나가면? 쳐요. 단수. 쳐요. 쳐요. 여기서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아. 내겨서? 흑망. B로 두면 안 돼요. 띵. 왜 A로 두면 안 돼요? 그렇죠. A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제는 먹을 칠 수가 없죠. 지금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줘야 됩니다. 그때? 찔러요. 그때 찔러죠. 네. 요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해도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흑선수 맛있고. 네,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불만이어서 이렇게 해도 제가 못 두고. 이거 다 따냈지만은, 네, 흑도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둬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은 좀 어려운데 전 결국 그렇게 못 두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떻게 되냐면 단수를 쳤습니다. 네, 흙이 있는 수 돼요? 안 돼요? 흙이 있는 수?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치받아가지고 치받아서 이거 두면은
이렇게 쉬우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실천처럼 단수 단수 치고 따냈을 때 끊어요. 네, 끊고 뚫어서. 그래서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이 됐어요. 그 여기 끊고 그럼 제가 이거 끊어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했죠. 그다음에 리석이 잘 됐고 이렇게. 네, 근데 심지어 이래도 백이 좋아요. 이래 백이 많아. 백이 이제 딱 뭔가 마모 같은데 지금 돌려보시면은 90% 나와요. 88% 정확하게. 88에서 90 왔다리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줬으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줘서 준 거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수를 하고요. 한 집 득이죠. 이걸 하나 치갖고 지금도 좋아요. 사실 제 판단이 틀리진 않, 저도 좋다고 생각했고 제 판단이 틀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끊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자리인데요. 전화를 받았어요. 맛이 너무 나쁘니까 냉정하게 1선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았으면 이겼어요.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걸 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젖혔어요. 이게 몇 집짜리일까요? 역끝내기? 8집이요. 역끝내기? 네. 4집이요. 4집. 4집? 네. 8집? 6집. 6집? 뭐지? 5집 반. 5집 반? 네.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네. 5집. 아니 찝찝이 와. 다시! 다시 몇 집? 역끝내기? 딱 나오죠? 7집이요. 7집? 네. 다른 애들 4집 아니에요? 4집? 네. 4집 아니야. 너희들 역끈대기는 곱하기 2인 건 알죠? 아, 8집. 그러니까 7집이면 14집짜리라는 얘기야. 이상했나? 8집, 16집. 자, 정답은 몇 집? 8집, 마연. 9집. 땡. 아니, 그러니까 역끈대기 몇 집이라고 얘기하면 돼. 역끈대기 4집 아니지? 4집 땡. 왜요? 어떻게 저게 4집이야? 4집 아니야. 4집 반. 땡. 아이고, 우리 아직 계산법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계산법 오늘 박사부님이 안 피곤하시면 계산법을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끝내기 3집 반. 자, 박수. 자, 5집? 5집 정답. 응? 예. 왜요? 5집이죠. 3집, 100, 4집. 그렇죠. 자, 여기를 두면 찍어. 아, 여기를 두면 간지럼 먹고 아까부터 4집 반이라고 했던 건데. 아니요. 5집 아닌데 1집이요. 1집이 있죠. 네, 이거 보세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흙은 여기 이 집이 지켜져 있죠. 근데 100이 흙은 100 하나 둘 셋 네 집이 없어졌잖아요. 116으로 막아서 패하면요? 아, 요렇게요? 아니 이거는 사람이야. 버팁니다. 아니 누가 이거는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논 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이 할 가치가 없다. 왜요? 논이 할 가치가 없다. 와 팩트다. 자, 이거를 두고 나서 패를 이기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겨도 별로 싹다 죽잖아 너. 맹패를 밀어도 그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라서 애시스 배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00이 빠지면 이 100이 단수 치는 것은 100의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4 더하기 1 해서 5집. 그래서 10집짜리입니다. 네, 정답. 뭐래 이거 5집이야.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뒀고요. 5집이라 그랬어. 그니까 다시 말해. 이걸 줬어요. 말도 이거. 여기서도 손을 뺐어야 되나 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뒀는데 근데 이제 AI를 돌려보니까 여기도서 86%더라고요. AI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두면 큰 자리 두면 제가 남는 것 같은데. 어디서 불리했습니까? 네, 여기서 이거 파고 들었고요. 여기서도 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 맞아, 맞아. 형이 나한테 진 누가 어떻게 나한테 발리자 아무튼 큰 패배를 갖고 어디서 가 많이 힌 거 같은데 이거 백이 이거 백이 많이 줘 백이 많이 줘 어디서 없던데 신 거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제가 이거 준 것이 실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두면 90% 나와요. 네. 아 돌려봤군요 여러분. 네. 대박. 근데 여기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흙집이 부서지니까 이거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뚫을 것 같은데요. 뚫으면 이득이 없는 득이 없는 거야. 득이 없어. 아... 득이 없어. 왜냐면 내 집도 깨지거든. 근데 저는 이제 기세상 그렇게 두려고 했는데 아 여기서 손 빼는 건 없나.
근데 무섭죠? 이거 저거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뒀어요. 여기서. 네, 이거 뒀어요. 손해봤고. 손해봤어. 우와. 여기서 블레이즈 없네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 지금도 좋아. 거의 끝나기 몇 분 전에 나와버렸어. 맞아. 네, 이거 두고요. 저게 죽으셨네요. 그 다음에 이었습니다. 이걸 줬어요. 사모님도 어?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면 아파요. 여기를 줬어요. 이거 저체이면 크니까 선수죠. 그래서 이걸 두고 도도라니 사람의 이제 우수 시스라니 같은데 오른쪽 우변 시스 우변에서? 네, 여기서도 해? 하나 네, 이걸 짜냈는데 이것도 실수예요. 냉장이 늘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선도 여기 아니요 저기요 저희 여기 15 네 어 그것도 좋고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여기도 커. 크다. 어 근데 사실은 상처 말대로 여기 둬야 돼. 여기를 두고 하게. 맛보기로 보면 돼요. 맛보기 여지짜리 그거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아 어제 근데 끝내기 왜 이러지 제가. 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걸 뒀는데 AI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뒀습니다. 왜? 왜냐면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죠? 맞으려고 네, 네. 맞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쳤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치명적인 실수 나왔습니다. 이거 허 아. 여러분 영상 잘 돌아가나요? 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저의 아주 쓰라린 바둑입니다. 네,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다음 판을 제가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바둑을 복귀하면 다음 판을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해보세요. 진바둑을 복귀하면 진바둑을 복귀하면 다음 판을 이길 확률이 다음 판을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네, 우리 여러분들 성향을 보니까 이긴 바둑만 복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진바둑을 복귀를 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짜. 네, 여기 두고 복귀하면 우리나라 잘 안 여와요. 여기서 요렇게 두고 인터넷에만 복귀를 안 하죠. 아! 아파 여기서도 유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리해요. 역시 예리해 예리해. 잘도 잘도 인공지능. 자 여기서 이걸 줬습니다. 90% 어 지금도 90%예요 심지어. 아 그럼 실수인 거예요. 지금 사실 냉정하게 한 80%에서 70%로 떨어질랑 말랑 했습니다. 근데 나랑 좀 버전은 비슷해요. 뭐가? 아 두번째 이거 두번째 판. 근데 그건 다행히 신선이라서 상관이 없어. 어이없는 실수. 야, 진짜 다음 라운드에서 지면 저희는 큰일 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자, 이렇게 두고요. 저 빠져요. 꼬부려요. 뭘 빠져? 저기. 꼬부리? 여기? 여기? 들어간 거야. 여기 뒀어. 크다. 뒀고요. 자, 다시 치고. 네, 지금도 좋아요, 심지어. 와. 이쪽 빠져서 하나 해놓고 저체이야. 네 여기서 이제 이거 미는 게 선수예요 여러분. 네 왜냐면 저치고 이런 게 있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죽죠. 그러니까 미는 게 선수예요. 근데 저체 있고 저체 있고요. 받았습니다. 네 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흑도 이거 하나 두는 게 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두면 A, B, C, D, E 아시죠? 네. 1, 2, 3, 4, 5로 다 옥집이니까 제가 여기 뒀습니다. 여기도 커요. 크고 그 다음에 늘었어요.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 받았어요. 네. 이거 받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놓쳤나요? 네. 네. 여기가 문제 해차 사이드가 있어. 이인데요? 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서 묘수가 있습니다. 먹여쳐요. 2월 정답 먹여쳐요. 먹여쳐요. 아 이거 뒀으면 제가 알겠는데. 이거 뒀으면 72% 나와요. 와 이거 뒀으면 여러분 두서. 이거 뒤면 어떻게 되죠? 이어요. 여기도요. 네, 거기 이어요. 있는 거야. 며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어, 어려웠어. 아니긴 한데 제가 너무 잘못 봤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죠. 쓰라린 패배. 이렇게 돼서 뭐 이걸 두고 이제 내 집결이 뒀습니다. 네, 이걸 두니까 헐 이거는 쳤어요. 패네요. 이거를 두고 이제 이거를 다 놓고 때려야 되네. 네, 따내고 이거 두니까 아 이건 많이 96% 득. 아, 높고 땅이다. 아, 엄청 크네. 와, 이거 너무 충격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기서 일곱에 대치 당한 것 같아. 네. 아, 이번엔 제가 제 바둑이지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위로가 좀 필요해요. 자, 여기서 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먹여치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은 오늘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뒀어야지 제가 이 바둑 이길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바둑을 지는 바람에 3초 0대 3으로 패했고 0공패로 3위로 떨어졌지만 대위기입니다. 다음 판을 지면 큰일 나요. 위기입니다. 자, 어제는 7월이니까 제가 이제 봐주지만 8월부터 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네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겨가는 8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궁금한 거?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의 자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